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장중 한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 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준비 제도가 제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겸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되게 첫날 거래인데 옵션 만기일 다음날 거래는 보통 특징이 있습니까? 첫날도 중요한데요. 예. 옵션 만기일 한 3거래일, 그 다음 3거래일 정도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월물에 맞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하는 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예, 바로 오늘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틀 정도 더 네.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인데요. 또 다음 달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네. 더욱 더 중요한 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많이 내렸는데 코스닥이 조금 더 내렸죠? 네, 코스닥은 2%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네.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오늘은 옵션 만기일 다음 날이었고요. 그리고 연휴를 앞둔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네. 예, 다른 여타 나라보다 이제 하루 더 쉬고 이제 들어간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미중 고위급 이제 회담이 또 있다라는 점, 그리고 2분기 반기 보고서, 오늘도 지금 전자공시를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각 기업들이 반기 보고서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쌍용차 같은 경우는 그 의견 거절이 나와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네, 그렇게 이제 많은 기업들이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역시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불확실성은 좀 이어져 있다라는 부분들 실적, 이런 것들이 실적.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또 기관 외국인 두 거래소에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 샀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코스피는 1.23%, 코스닥은 2.31%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4,645억 원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관은 1,241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기관 매매 동향이었는데요. 그 안을 좀 뜯어보니까 금융투자는 오히려 2,800억 매수를 했어요. 금융투자는 증권사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투신이 1,244억 원 매도했고요. 연기금은 1,845억 원 매도, 사모펀드는 730억 원 매도, 특히 연기금은 20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네. 그래서 20거래일이면 거의 한 달이죠.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연기금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781억 원 매도, 기관은 1,017억 원 매도인데요. 네. 특히 사모펀드는 23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은 연기금, 코스닥은 사모펀드가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 이런 좀 주체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투자가 2,800원 매수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 한 두 달 정도의 금융투자의 거래 내역을 보시면 거의 매도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매수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도 옵션 만기일 다음 날에. 이 부분은 좀 의미하는 바가 좀 있다. 왜냐면 금융투자는 물론 자체 고유계정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그런 행태들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차익 거래거든요. 선물과 연동된 차익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 차익 거래가 최근 한 달, 두 달은 거의 매도로 일관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매수로 돌아섰다라는 그런 점이 굉장히 좀 특징적인 점이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그런 또 이제 차익 거래에서는 이번 한 달은 앞으로 투신권이 아니 이 금융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플러스를 이제 하는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전체가 지금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2,800억을 했다라는 건 의미가 있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면 네. 또 수급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수 있을 텐데 건. 그러면 주식을 네. 좋게 봐서 매수를 한 거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차익 거래라면 네. 선물과의 가격 그쵸? 차이? 프로그램 네. 매수?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게 좋게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네.
차익 거래하는 그런 매수 매도, 그러니까 선물, 그러니까 이제 이 현물을 매수했다는 거는 이제 선물을 매도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래가 네. 좀 바뀐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장전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이게 우리 시장에 오늘 굉장히 영향을 좀 미쳤어요. 무슨 보고서였냐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너무 단기 급등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급등했으니까 이제는 좀 팔아도 된다. 네. 아, 그리고 어제 이제 중국의 또 경쟁 업체가 또 시설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거와 맞물리면서 하향 의견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일제히 크게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LG화학을 1,757억 원, 네. 삼성 SDI를 745억 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유일하게 이제 63억 원 매수를 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도 마이너스 53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을 대충 합치면 약 2,500억 이상 이 2차 전지 쪽에서만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타 오늘 대만 시장 중국 시장 다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과의 차별화 됐던 그 이유가 바로 이 2차 전지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부분도 외국인들이 이 네.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다른 아시아 시장은 안 빠졌군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기관 역시 또 따라서 매도가 나왔어요. 삼성 SDI가 네. 기관들이 906억 원, LG화학 747억 원, SK이노베이션 432억 원, SKC 136억 원, 포스코 케미칼 106억 원, 뭐 LNF 81억 원 등등등 이렇게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뭐 LG화학의 5.02, 삼성 SDI가 5.73, 다 5%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오늘 이제 시장의 좀 중심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이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제 예, 한국에 온다라는 이야기가 어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어제부터 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네. 오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보다는 훨씬 아웃퍼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중국 관련주가 보였는데요. 화장품, 뭐 엔터테인먼트 그런 쪽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스맥스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물론 실적도 잘 나왔지만 예. 13.86% 상승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4.8%, FNF가 3.38%, 그리고 이치안불이 12.19% 등 중국 관련주가 오늘 좀 굉장히 강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은 약했지만 중국 관련주는 강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소식도 어제 나왔어요. 뭐냐면 올해 7월 들어서 처음으로 월관 수주, 조선 수주가 우리나라가 1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네. 그동안 이제 중국하고 이제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계속 1위를 했는데 7월 달 들어서 처음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위를 탈환을 했다. 이 한국 조선해양, 그러니까 구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 네. 네. 이 회사가 7월 달에 이제 LNG선과 뭐 여러 가지 선박들을 많이 수주를 했거든요. 그 영향 때문에 7월에 이제 1위를 탈환을 했는데요. 어제는 오히려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6.2%, 현대미포조선이 3.23%, 대우조선해양 2.6%, 삼성중공업이 1.77%, 전체 이제 조선주들이 상승을 했다라는 것도 오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다들 이제 안전 안내 문자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 뭐 지금 좀 전에도 좀 왔는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3명으로 또 오랜만에 100명을 돌파했어요. 뭐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 또 이제 오늘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종근당이 나파모스타드라는 이제 이게 이제 램데시비르의 한 600배, 뭐 네. 몇천 배, 뭐 효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서 오늘 6.18%, 녹십자의 혈장치료제 4.36%, 러시아에서 임상 3상을 하고 있다라는 일양약품 관련된 것도 이제 3.04% 상승을 했습니다. 네. 사실 코스닥이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시총 2위인 시젠 어제 실적 발표했죠. 네. 실적 발표하고 이제 컨센서스 대비 이제 하회를 했다라는 보고서도 있고 좀 상회를 했다라는 보고서도 있는데 뭐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오히려 올렸어요. 40만 원으로. 네. 네, 목표가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다 영향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전일 간암 임상 3상 소식에 상한가를 갔던 시총 4위 HLB도 역시 마이너스 12% 넘게 하락을 했고요. 또 시총 3위 알테오젠 역시 7.78% 하락을 했는데요. 이들 시총 상위주들이 빠진 것보다 훨씬 많이 빠졌잖아요. 뭐 네. 그러면서 이제 영향을 좀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또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큰 폭으로 상승했잖아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전 총리를 처음으로 지지율이 역전했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오면서 오늘 또 관련된 종목들이 또 크게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7일 사상 처음으로 신용잔고가 15조 원을 돌파했어요. 7일 날 돌파했고요. 네. 12일 기준으로 15조 6,287억 원의 신용잔고 물량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8월 달 들어서 신용을 가장 많이 일으킨 종목이 바로 시젠이었어요. 2,054억 원. 그리고 셀트리온 SK가 818억 원, 셀트리온 제약이 613, 네. 카카오가 521, 현대차가 518, 제넥신이 487억 원인데요. 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시총이 시젠이죠. 오늘 시젠이 큰 폭을 하락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 달에 이제 시젠이 신용 물량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오늘 시젠 이렇게 하락했는데 외국인이 오히려 666억 원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 신용으로 매수했던 개인들이 못 버티고 네. 손절이 나왔다는 얘기죠. 예. 그 손절 물량을 외국인이 쓸어 담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젠이 당분간 뭐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이런 신용 물량 때문에 이제 신용 물량이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좀 털리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손절성 물량 때문에 지금 크게 하락을 했다. 오히려 이제 보고서는 목표가 더 올라갔지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올리는 보고서는 대부분 비슷합니까? 이번 실적에 대한 평가가 네. 어때요? 컨센서스는 결국은 하나였을 텐데. 네, 맞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투자증권 건만 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40만 원으로 목표가가 올라갔고 그 논거는 이제 이번에도 잘 나왔지만 하반기로 가도 계속 잘 나올 거다. 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센 대비 이제 뭐 목표가 대비 이제 PER을 한 뭐 15배를 적용해서 이제 40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린다라는 보고서였는데요. 네. 그 사실 이렇게 변동성 큰 종목의 목표가 산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투자증권에서 그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이게 참 앞으로도 얼마나 실적이 잘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PER을 뭐 5를 줄 건지 20을 줄 건지 15를 줄 건지 이게 결정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극단적으로 뭐 비관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제 치료제 바로 나오고 나면 이제 안 사갈 수도 있고 또 계속 뭐 수요가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네. 참 쉽지 않은 종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들 야 이제 그럼 코스닥 좀 내리막이 시작되는 것인가? 아니면 잠깐 쉬어가는 것인가? 이게 궁금할 텐데. 맞습니다. 아.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 날 고점을 찍었어요. 네. 월요일 날 863.80포인트를 찍고 지금 하락을 한 것이고요. 고점 대비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3.33%. 네. 이제 고점 대비 좀 하락을 했고요. 수요일 날 처음으로 이제 1.7% 하락을 했고, 오늘 이제 2.31%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1선 부근까지 이제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21선이 824.58포인트 오늘 기준으로 네. 이제 21선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종가는 835.03.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 11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한 1.23% 정도 더 떨어지면 21선을 이제 깨는 모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장대 음봉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또 많이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네. 그럼 하락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할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있으신데요. 제가 한번 일단 제가 조사한 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총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죠. 네. 지금 21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2위인 시젠이 지금 33일선 부근에 있고요. 3위 알테오젠이 이제 21선을 하회했어요, 오늘. 이게 어디 있느냐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전체 지수는 아직 21선 위에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시총 상위주들이 예를 들어 이런 지수 전체 지수 대비해서 만약에 좀 하회를 하고 있다면 예, 예. 아무래도 지금 좀 더 하락할 가능성에 좀 무게중심을 좀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심된 종목들이 지수보다 있느냐? 더 많이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은 체크를 좀 해본 거고요. 이제 5위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21선 하회를 했습니다. 그 말은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두자는 의미입니까?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종합해서 지금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예. 네, 6위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2차 전지 대장주죠. 이 21선 아직 위에 있습니다. 7위 KMW 통신장비 대장주죠. 네. 역시 21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CJ E&M 방송 서비스 종목인데
5일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강하다는 소리죠. 네. 9위 제넥신 바이오 종목 역시 21선 하회. 10위 펄어비스 게임 대장주고요. 5일선 21선 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위 SK 머티리얼즈는 IT 소재 관련된 대장주고요. 21선을 하회하고 있고 12위 스튜디오 드래곤 미디어 관련된 종목 5일 21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상위 종목이 바이오주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바이오주들은 이제 지수 대비해서 하회하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바이오는. 지수 대비 하회라는 건 지수보다 더 떨어졌다. 네, 더 떨어지는 종목이 최근에 많다라는 예, 예. 거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전지 그리고 통신 장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주가 연동되면서 움직임이 좀 좋아지고 있는 이 미디어 방송 관련된 섹터들은 오히려 양호하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바이오가 워낙에 코스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순환매가 돌까 키 맞추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전부 지금 다 빠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만 특히 더 빠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이오만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안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는 오히려 좋아지는 업종 종목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된다라는. 조금 덜 빠지거나 오히려 좋은 쪽은 오늘 말씀하셨던 뭐 화장품, 뭐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또 어떤 업종들은 아직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통신 장비, 네. 이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 중국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따가 코스피에서 제 다음 주에 기대할 만한 업종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랑 연동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 코스닥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스닥은 업종별 키 맞추기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제 워낙에 바이오 종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거칠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좀 거칠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전체적인 시장을 조심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대만이나 중국 시장은 올라서 끝났다. 그리고 오늘 환율 전혀 이상 없었다. 그리고 오늘 대형주에서 2차전지 쪽에 모건스탠리 보고서 때문에 외국인들이 2차전지 주식들을 많이 매도를 했다. 그러면서 기관도 같이 매도를 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만의 그런 최근의 이슈들 때문에 오늘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2위 아까 말씀드렸던 시젠. 이 시젠이 오히려 외국인이 오늘 매수 1위였어요. 전체 시장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781억 원을 매도를 했는데 이 시젠을 666억 원 오히려 매수를 했다. 근데 그 매수를 그러면 누구 매도 물량을 매수했냐? 개인인데 그 개인이 최근에 8월 들어서 신용잔고로서 2천억 넘게 시젠을 매수를 했는데 예. 그 물량을 이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손절이 많이 나왔고 그것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코스피 기대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 코스피 기대 업종은 오늘 중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어요. 네. 근데 예상치를 하회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좀 달라요. 미국은 이번 주에 나온 게 다 좋았어요. 예상치보다? 네.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네. 그 다음에 어제 나온 고용 지표까지 다 이제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더 좀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화당은 경제 지표 좋아지고 있잖아. 네. 라는 관점에서 이제 1조 달러를 얘기를 하는 거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2조 달러 안 하면 우리 협상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지표 좋아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돈을 풀어야 돼? 네. 라는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협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오히려 지금 중국은 7월 달에 나오는 이 생산 지금 산업 생산 지표가 예상치가 5.1%였는데요. 4.8%가 나왔고요. 소매 판매 지수는 예상치가 0.1%였는데 마이너스 1.1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지난달에 뭐가 있었죠? 중국의 산사댐이 붕괴하냐 마냐 갖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막 말이 많았잖아요. 붕괴하면 이게 큰일 난다. 네. 그게 왜 그랬죠? 홍수가 났죠. 한 달 동안 비가 오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고 있죠. 그게 이제 7월 달에 중국 이런 지표들의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회를 했는데, 오늘 중국장이 올라가서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중국은 지금 이것을 오히려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반영을 했더라고요. 네, 중국 시장은 오히려 이걸 그 기대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주말에 있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걸 경기 관련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을 했다. 여기도 나쁜 소식을 항상 긍정적으로 해석하네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는 철강, 조선, 정유, 기계 업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훈풍을 받을 수 있는? 네. 근데 이미 이쪽 종목들이 최근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강이면은 포스코잖아요. 네. 포스코는 지금 5일선 위에 있어요. 오늘도 올랐고요. 네. 그리고 조선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한국 조선의 양이 6% 올랐다. 그리고 정유도 마찬가지예요. 정유도 최근에 바닥에서 약간 이제 상승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예. 기계업종도 오늘 뭐 두산중공업이나 두산밥케 이런 두산 관련 종목들이 기계업종의 중심인데 예, 이 종목들도 오늘 강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과 유통 이거는 이제 이 양재츠 그 국무 이제 정치국원 방문 마찬가지로 또 중국 관련된 이슈로 같이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중요하게 봐야 될 우리 코스피 기대업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강, 조선 정유, 기계, 화장품, 유통. 이 정도가 이제 다음 주에는 기대할 만하다. 오히려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다 5위선 위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관련된 코스닥 종목들도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던.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우리가 기대할 만하다. 그래서 너무 오늘 하라. 그리고 코스닥 이번 주에 두 번 장대 음봉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은 우리만의 자체적인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주변 아시아 국가와 이런 쪽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다. 또 우리 환율과도 비교했을 때 환율도 지금 계속 1185원대에서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하면 아직은 이상 없다. 오히려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업종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환율 같은 것이 움직여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큰 움직임이라서 네. 항상 환율을 체크하면서 환율이 안 움직이면 뭐 본격적인 엑싯은 아닌가 보다. 네. 그럼 잠깐 쉬어가라 보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고민도 하고 해석도 했는데 최근에 매수 주체는 개인들이어서 네. 개인들은 어차피 팔 때도 환율하고는 영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들의 심리가 어떻게 안정되느냐 이것도 참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다음 주 코스피에는 중국 경제지표와 연관된 중국 관련주들이 좀 더 관심을 받을 것 같다. 그렇죠. 거기 주말에 만약에 미국과 중국과 협상도 큰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되면 더 이제 동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늘 지금 정리한 거 다음 주에, 이번 주 주의하고 다음 주에 이제 유망한 이런 것들을 저희 계속 말씀드리죠. 저희 DB금융 디지털 컨설팅,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 제가 정리해서 네. 항상 마감 시황에 올려놓거든요. 아, 네. 이미 제가 올려놓고 왔어요. 네.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주말에 제가 말한 업종들의 대표 종목들을 한번 쳐보세요. 업종이 철강, 조선, 정유, 기계, 화장품? 네. 네. 그런 종목들을 한번 쳐보시면 내가 살 만한 가격인지 살 수 있을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친구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그 채널이? 네, 구독, 이제 친구 추가. 네, 맞습니다. 채널 홍보까지 꼼꼼하게 빼놓지 않고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겸 과장이었습니다.